안녕하세요. 저는 안무가 박세열입니다. 지역상생이라는 프로젝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선정된 안무가입니다. 이게 글로서 정리를 제가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떤 한 이미지를 봤어요. 예전에 이제 토테니즘에 관련된 뭐 반인반수, 켄타우로스 이런 이미지 하나를 보고 엄청 예전에 고대 신화 시대 때부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싶은 어떤 욕망은 그때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 시대에서 그런 욕망들이 가득하면 인간의 몸은 혹은 인간의 어떤 생각들은 어떻게 괴생명체로 변할까 라는 소설 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오디션을 통해서 무용수들이 모였을 때는 저희가 항상 그 공통적으로 첫 번째 이야기한 부분들이 강력해지고 싶은 그 욕망이라는 감정이 표현하는 무용수가 아니라 그 욕망 자체가 우리의 몸이다라고 첫 시작을 리서치를 이렇게 조금씩 해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이제 저희끼리 막 질문들이 생겼어요. 주변으로부터 내가 반응하는 어떤 욕망의 몸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부터 어떤 그 욕망이 시작되는지 뭐 이런 어떤 궁금함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그것들을 같이 저희가 대화하고 조율하면서 계속 리서치를 해갔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피드백이나 아니면 혹은 국립에 맞춘 조금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아니고요. 작품을 제가 어떻게 하든 어떤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든 너무너무 다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제가 몸소 체험을 하면서 어떤 작품이든 뭐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떤 안무가들한테도 꼭 이 기회들이 쭉쭉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너무 크게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진짜 인간성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고 이 강력하게 되는 어떤 몸이나 나의 생각들이 변화되면 결국 그 괴생명체는 마지막 이제 엔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